가장 많이 휴가를 떠난다는 이른바 7말 8초. 각국 정상들도 잠시 경무를 내려놓고 휴가에 들어갔는데요. 시민들과 뒤섞여 해변에서 휴가를 즐기는 이 바이든 대통령 내외가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아름다운 경치로 이름난 미국 델라웨어주의 레오보스 해변. 카메라는 푸른 파라솔 아래서 여유를 만끽하는 한 커플을 비춥니다. 독서를 즐기며 한창 피서 중인 이들은요. 바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 부부입니다. 대통령 소유의 별장이 있는 이곳 해변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기로 한 건데요. 오는 주말 백악관에 복귀하고 나면 이제 내년 대선의 선거운동에 박차를 가할 거로 알려진 바이든 대통령. 이들을 알아본 사람들은 4년 더를 외치며 재선 성공을 응원하기로 했다네요. 경제 위기로 고통받는 베네수엘라.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속에 버려지는 반려견이 늘면서 유기견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이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경주가 열렸습니다. 주인과 함께 짝을 지어 힘차게 달리기 시작하는 반려견들. 대형견, 소형견 할 것 없이 모두가 결승선을 향해 있는 힘껏 달리는데요. 무더운 날씨지만 주인과 함께 탁 트인 큰 길을 누비는 순간이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입니다.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150여 마리의 강아지들이 이 경주에 출전해 4km 정도의 코스를 완주했습니다. 경제 위기가 길어지고 있는 베네수엘라. 급증하는 유기견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참가비를 포함한 수익금 전액은 모두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는 유기견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랍니다. 런던의 한 푸드트럭을 찾은 시민들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연하게 햄버거를 건넨 게 다름 아닌 윌리엄 왕세자였기 때문인데요. 도대체 왜 거기서 햄버거를 팔고 있던 걸까요? 런던 남부 버몬즈에서 성업 중인 푸드트럭. 트럭 안에서 햄버거를 건네는 손의 주인은 바로 영국 윌리엄 왕세자입니다. 그저 햄버거를 사러 왔을 뿐인데 난데없는 왕세자의 등장에 다들 깜짝 놀랐는데요. 이들이 파는 햄버거는 숯 대신 바이오매스 연료로 패티를 굽고 플라스틱 대신 해초와 식물 추출물로 만든 포장지를 사용합니다. 평소 환경 문제에 진심인 윌리엄 왕세자. 이 친환경 햄버거 홍보를 자처하며 적극 지원에 나선 건데요. 예고 없는 시민과의 만남, 그 취지까지 뜻깊어 더 의미 있는 행보였습니다.